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취업 아카데미 취업 코치 김정우입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소개 쓰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젯밤을 또 하얗게 지새웠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20번, 30번 전부 다 떨어져 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100개 써갖고 100개 전부 다 합격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좀더더 좋은 회사에 자기소개서가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통과율이 좀더몇 퍼센트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같은 경우에는 면접과도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서 면접에서 좋은 어떤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더 몰입하시고 동영상이지만 필기도 좀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서 작성을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쓰기가 어렵다라면 여러분들이 좀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제하고 나의 어떤 경험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한번 구조로서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입사지원서 평가 포인트를 1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지원서 평가 포인트는 나의 관점이 아닌 인사 담당자의 관점에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자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인에게 가장 뭐 의미 있는 어떤 경험이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내가 나의 자기소개서에 어떤 이야기를 써야지 그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의미 있게 이것을 봐줄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사 지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일단은 너무 자기소개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류는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력서에 대한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가끔씩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썼을 때 오타가 많다든지 아니면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이런 것도 내가 글은 되게 잘 썼지만 상대방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어떤 서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좀더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씀에 있어서 저는 다섯 가지 부분을 좀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상에 좀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고, 이 회사와 이 분야를 지원하는데 뚜렷한 동기, 구체적인 동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10년, 뭐 15년 후에 플랜을 가져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조직에선 능력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팀워크 할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류에서 좀더 많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재상 적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나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는 단연코 전혀 지식이 없다면 그 회사 인재상이라든지 그 회사의 핵심 가치라든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더더 많이 살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등을 보게 되면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기가 어렵다면 글로벌 마인드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요구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글로벌 마인드는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은 무엇인지 이런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서류가 많이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면 회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이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자신 어떤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무상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긍정적 마인드를 보여주었던 본인만의 경험을 한번 서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회사에서는 아, 나름대로 우리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맞추기 위해서 잘 작성된 서류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인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재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해당 직무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데 억지스럽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재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본인이 거기에 걸맞는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또 억지스럽게 굳이 인재상에 맞추어서 작성하려고 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서류를 읽을 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서류를 쓸때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공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런 공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적합성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서류를 써보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기에는 인사 담당자들만 서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상당수의 어떤 회사들은 실무자들이 또 서류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인재상보다는 앞으로 이 일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그 작성을 하실 때에는 좀더그 직무를 좀더 이해하고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더 많이 깊게 고려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난 스펙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스펙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스펙을 좀 부족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 난좀 학교 때문에, 전공 때문에 이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되어진다면, 그때일수록 직무 적합성에 더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된 경험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라면 뭐 다양한 사회생활, 대외활동, 인턴, 아르바이트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내 직무와 맞는 부분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다 라는 것을 좀더 강조한다면 아마도 좀더 서류 통과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전문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특히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문 분야, 전공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이해와 지식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어떤 관련된 분야에 뭐 논문을 읽는다든지 관련된 분야의 스터디를 조직해서 꾸준하게 역량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혹은 아니면 약간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직무 교육 관련된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취업 준비를 해 나가면서 잘 수행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아리 모임, 어떤 학회, 이런 연구회 모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잘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나는 갖추고 있지 못한 데가 아니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지금이라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직무를 가는 데서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해외 경험이나 애국어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게 없는데 뭐난 지금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나는 영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영역이라면 어떤 애국계 기업이라든지 뭐 내가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을 때는 또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잘 강조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자기소개를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공학과 학생의 어떤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앞으로 뭐 기계 설계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툴들을 뭐 쓸 수 있고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좀 더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어떤 자기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전공을 나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이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모든 전국의 대학생들이 똑같이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이것을 잘하는데 이것에 대한 인정을 좀 받은 거. 예를 들면 뭐 공모전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나의 뭐 프로젝트 설계 뭐 분야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수님께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는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이런 학업 외에 학교에서 배운 전공 외적으로도 내가 관심이 있어서 좀 더 독학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거나 스터디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열정을 발휘하면서 이것을 더 잘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역량들을 자신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일단 중요한 것, 일단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무조건 직무 적합성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좋지 못하다면, 동기가 뚜렷하지 못하다면 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를 쓰실 때에는 좀 더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드러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회사 PR을 너무나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위대한 기업이고 뭐 세계 몇 위의 기업이고 매출을 얼마를 올렸으며 사실은 이게 인사 담당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동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약간 중견기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조사했던 내용을 지원 동기,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이러이러한 좋은 점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회사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의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사가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알게 되면서 좀 더 조사를 하게 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좀 더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어떤 강점들, 경험들, 지식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누구보다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지원 동기는 회사 PR이 아니라 자기 PR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인성이나 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회사와 잘 맞는지, 얼마나 그 일을 잘 수행하는지, 잘 맞는지를 잘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 기업이 이루어낸 다양한 뭐 성취, 뭐 매출, 뭐 세계에서 뭐 점유율 몇 위, 사실은 이런 것들은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좀 잘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LG생활건강의 세일즈 아카데미에 지원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자기소개 쓰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기 맨 위에 이런 부분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LG 생활 건강은 하면서 요즘에 LG 생활 건강이 뭐 화장품에서 혹은 중국에서 굉장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LG 생활 건강이 잘 나가고 있는지, LG 생활 건강이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 얼마나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래서 저도 LG 생활 건강이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진부한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지원을 하실 때에는 좀더 내가 여기 왜 필요한 사람인가 좀 대놓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내가 세일즈 아카데미에 필요한 이유는 내가 대인관계 능력도 뛰어나고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내가 나를 왜 뽑아야 되는가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뭐 하나 정도는 그리고 뭐 LG 생활 건강이라는 기업을 뭐 저는 사랑합니다. 매장을 통해서 우리 제품에 먼지를 닦아낼 수 있을 정도로 뭐 회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많은 조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일할 것인가도 동기에 넣었는데 좀더 여러분들 약간 참신한 동기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자신의 역량 중심으로 우리가 동기를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원 동기를 쓰는 시간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 동기를 쓸때 하루 동안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하루 동안 생각하는 시간도 많고 제대로 된 그러고 나서도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량 중심으로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 사람인가를 강력하게 어필한다면 서류 통과율도 올라가고 자신이 해왔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입사 포부를 보다 보면은 대체로 진부한 포부를 쓰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진부한 포부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뭐 차후에는 유학도 가고 싶고 뭐 대학원도 가서 전문성을 뭐 기르겠다. 이런 이야기 회사에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입사 후에 뭐몇년 안에 뭐 대학원에도 입사하여 더욱더 뭐 전문성을 쌓아 나가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오히려 이 사람 언젠가 회사를 그만둘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니면 선배들과 잘 어울리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잘 획득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진부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영어, 중국어 갑자기 대학교 때 거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사 후에 뭐다 열심히 해갖고 글로벌 인재가 뭐 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불필요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입사 후 포부를 잘쓴 친구들 보게 되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들을 잘 강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들을 좀더잘 살펴보고 썼으면 좋겠는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다르죠? 영상 처리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회사를 조사할 때 너무 무작위로 그냥 회사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큰 회사에서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를 좀더잘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함부로 쓴건 아니겠죠. 아마도 회사에 대한 서치와 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보니까 앞으로 이 분야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나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앞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여서 이런 표현들은 좀더이 사람이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대방한테 인사 담당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 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인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인품과 인성도 갖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팀워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 뭐 책임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항목을 채운다든지, 배려심에 대해서 혹은 친화력에 대해서 이런 인성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들을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은 이제 봉사활동 경험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내가 좀더 약간은 희생하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주인정신을 발휘하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동아리든 프로젝트든 이런 다양한 어떤 항목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뽑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부분은 바로 뭐 나눔의 삶에 관심이 많다. 이런 키워드들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회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배려하고 또 팀워크할 수 있고, 네, 어떤 돈을 받는 일은 아니지만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회사에서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잘 강조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재상보다는 직무 역량을 좀더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고 작성해 보신 다음에 글을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없어도 자신이 해왔던 뭐 세네 가지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일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그냥 뭐 잔잔한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서 보여지는 어떤 나의 모습들을 좀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더 임팩트 있게, 좀더 공감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좀더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임팩트 있는 경험, 두세 가지만 있더라도 서류 통과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버리시고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력서에서도 내가 항목을 너무 많이 놓치고 들어간 게 없는지, 빈칸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더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강에서는 입사 지원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포인트에서 좀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